맛있는 요리, 맛있는 힐링. 강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강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일단 인사하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희 씨. 강셰프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시는 요즘... 모든 분들. 요즘 아주 그냥 인기가 아주 그냥 우리 셰프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 저기 네. 제인이라는 고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우리 애청자분. 네, 애청자분이신데 네. 완전히 강 셰프의 네. 홍보대사. 저는 와, 좀 깜짝 손님들을 네. 보내주시고 네. 저 직접도 오시고 직접 오시고요. 네. 제가 어디에다 포스팅을 하시면 네. 제일 먼저 맞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네. 저 응원해주시고 네. 약간 저의 큰 누님? 그러니까 나를 너무 오. 사랑하는 큰 누님 같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우리 제이님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 화요일에 강 셰프의 이럴 때 뭐 먹지는요 정말 잊지 않고 꼭 챙겨 들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아마 맞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으니 네. 우리 제이님께 감사 인사 한 말씀 하고 시작할까요? 네. 강 셰프의 홍보대사 제가 대왕 마님이라고 그랬나? 마마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또 이번 수요일에 뭐 타 방송사에서 네. 뭐 치킨 배터리 때요. 그거에 내가 가가지고 네. 강 셰프가 최고라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주신다고. 진짜 제 큰누님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랑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포스나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들으실 때 저 그냥 하트 눈에서 뿅뿅뿅 보내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셨을 때 특별한 아무한테도 안 해드린 요리 제가 꼭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이님이요 또 굉장한 미인이세요. 네. 네, 사진 저도 그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도 종종 뵙는데 네. 굉장히 미인이시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카리스마도 있으시고요. 네. 포스도 있고요. 네. 딱 오셔가지고 약 이제 미국식이시고 네. 약간 있으셨는데 딱 이제 오시면은 딱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큰 누님 같다라는 게 뭐냐면 뭐 다른 분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호탕하시구나. 손 이제 딱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멋진 분이시네요. 네, 진짜. 멋져요. 우리 셰프님은 정말 인복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팬분들도 다 멋진 분들만 우리 셰프님 팬분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진짜로 그게 감사한 게 네. 일명 진상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다. 또 제가 아는 또 그 지인분 중에 그 LA의 우리 위코리아 광고의 첫 화면에 나오는 아주 예쁘장한 그 모델 잘 알아요. 네, 모델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은 겨울 다니시대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우리 셰프님 팬이에요. 옛날에 네. 광고 같이 찍으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저랑 저희 그 써니데이즈에 또 출연을 네. 하셨었어요. 사랑방송님과 어머 웬일이니에 네. 예, 게스트로 때가 제가 모셔서 인터뷰도 나눴었는데 그분도 우리 셰프님 팬이잖아요. 둘이 두 분이 선희 씨랑 두 분이 네. 한번 오셔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포스팅 하는데 뭐 여기서 만나자 어쩌고저쩌고 말만 하시고 안 와. 아니 진짜 저는 진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시죠. 그 곱창 타코 먹으려고 요번 그 지난 토요일에 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정말 옷까지 다 입었는데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좀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들으셨죠? 스토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다행히도 네. 크게. 손해를 안 보신 거를 네. 이 스토리 들으셨으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머머머머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막혔다. 네. 우선 견적 네. 네다섯 군데는 보셔야 되고요. 네. 웬만하면 한국 분들한테 보시는 게 낫다고 네. 선우 씨 그 경험 들어보니까 크게 눈탱이 맞으실 뻔했어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오늘도 혹시 제가 연예뉴스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집에 하수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변기랑 샤워기 쪽에서 물을 내리면 샤워기 쪽으로 물이 올라오고 샤워실 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또 변기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물이 이게 배수관이 꽉 막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물을 못 썼어요. 네네. 저 또 다른 화장실을 쓰면 그 다른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거나 샤워를 하고 딴 데 올라오고 그렇죠. 이쪽 화장실에서 또 물이 네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체를 불렀어요. 듀튠이라는 업체를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플러밍 회사라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이 다른 쪽 변기를 뜯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변기도 뜯고 저쪽 변기도 뜯었어요. 또 다른 회사가 와서 네네. 어쨌든 이제 짧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쪽 저쪽 변기를 다 들어올린 거죠. 다 뜯어가지고 스네이크까지 해서 카메라로도 찍고 했는데 첫 우매 온 그 듀튠이라는 회사에서는 거의 3만 불 가까이를 부르더라고요. 파이프를 다 갈아야 된다고 너무 오래됐으니 그리고 파이프에 홀이 생겼으니 그래갖고 근데 너무 비싸서 이웃들한테 물어보니 이건 크레이지 프라이스다. 네네. 다른 데도 알아봐라.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트만 받아놓고 또 다른 업체를 불렀어요. 아디도라는 데를 불렀어요. 거기서는 아유 다 갈 필요 없다. 걔네들 그 바가지 씌우려고 그랬던 거다. 그러면서 그 포션만 갈면 된다. 그래서 네네. 뭐 이렇게 디텍터 같은 걸로 뚜뚜뚜뚜 소리 나는 걸 하더니 아 여기가 문제다. 여기 파이프에 크랙이 갔으니 요거만 갈면 된다. 우린 9,000불만 받을게. 그래도 9,800불이었는데 800불 빼고 9,000불만 받을게. 그거에 훅 가신 거잖아요. 성희 그러니까요.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9,800불에서 800불 더 깎아준다니까 아, 여기서 해야겠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리뷰까지 남기셨다면서. 리뷰도 남기고 디파짓 머니도 900불씩이나 해놓고 그러고 났는데도 또 아는 분이 또 그러시는 거죠. 아 이것도 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분 아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이제 도움으로 다른 걸 알아보고 땅을 팠어요. 그렇죠. 그들이 포션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간 땅을 팠어요. 괜히 엄한 아들내미 방을 다 팠어요. 뜯어가지고 네. 네. 사람 키만큼 팠습니다. 네. 근데 파이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홀 간 것도 없고 그 여러 군데를 불러봐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황당하셨을 거예요. 물을 내렸는데 물이 잘 내려가더라고요. 뭐 폭포수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그 땅 파주신 그 인부분들도 네. 서로 우리 마주보고 정말 허망한 웃음을 웃었죠. 아, 그래도 그게 뚫렸다는 게 땅을 팠던 뭘 하던 그러니까요. 돈은 크게 네. 안 쓰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아, 다행이죠. 썼죠. 돈은 몇천불 썼죠. 엄하게 땅을 파가지고. 근데 큰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 몇만 불 아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그 몇만 불 썼는데 네. 누가 와서 그거 사기당한 거다 이래봐요. 와 아, 그거는 그건 몇십만 불의 아, 그런 진짜 이불 킥 할 일이죠 거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네. 거. 무조건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뭐 스네이크로 와서 뚫어주고 가면 너무 땡큐한 건데 네. 혹시라도 집안의 전체 원래 미국 집들이 다 오래돼서 파이프가 원래 원체 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수명이 50년, 100년 간대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저 같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업체들을 많이 불러서 에스티메이트를 무조건 받으세요. 받아서 가장 정직한 곳에서 하시고 파이프를 전체 다 갈아야 된다면 눈으로 직접 저도 확인도 하고 사진까지 찍어놨는데도 몰랐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까 그걸 네. 누가 알아요. 남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그 마지막에 이제 온 회사에서는 휴지 물티슈 같은 게 막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스네이크로 뚫린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미안해하더라고요. 괜히 땅을 팠다고. 아,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면 네. 그게 뚫린 거니까. 그렇죠. 그거 변비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네. 화장지 아니면 변비에다 버리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뭐 어 이거 종이고 너 냅킨이니까 뭐 버려도 되겠지. 페이퍼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네. 드럼봉 그거 붓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부어가지고 그 녹히게 하는 거 네.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는 다 이게 녹아지는데 그런 건 페이퍼 타워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공부했죠 뭐. 네. 네. 그래서 음식 얘기하기 전에. 참 더러운 얘기했네요. 네, 오늘 또 아, 근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네,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저처럼 그렇게 괜히 또 당하실 그렇죠. 분도 계실까봐. 선희 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린 건가요? 살린 거죠. 그럼 뭐 네, 거기에 몇만 불을 몇천 불에서 이제는 땅도 안 파고 네. 예,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예, 목욕도 2, 3일 동안 못 하시고 뭐 피난 가서 딴 데 가서 아무튼 고생하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네.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그 곱창 타코를 못 먹으러 간 것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곱창 타코 지난주부터 이제 출시하셨죠? 출시하셨고 이제 바깥에서는 네. 아직 판매를 안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카트를 주문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바깥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약간 포장마차 분위기를 내려고 해요. 이번 주말에는 하시나요? 이번 주말에? 뭐 주말에 바깥에서 못 팔죠. 왜냐면 그게 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크면은 저희 가게 부엌 그 안에 이제 밤마다 넣어놔야 네. 되잖아요. 그 사이즈도 문제겠네요. 맞춰야 되고 그게 좀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그건 안 했지만 하여튼 오셔서 나 뭐 곱창 타코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이제 홀에서는 서빙을 해요. 그러니까 네. 타코를 좋아하시면 와서 얘기하시면 제가 해드리죠. 아 메뉴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 소문났어요. 메뉴에 없는 요리들이 많고 네. 네. 메뉴에 없는 거를 시키는 사람들은 VVIP고 뭐 단골이고 네네. 나 여기 좀 알아. 나랑 강 셰프 친해. 뭐 이런 뭔 것들이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랑 우리 제이님은 BBIP네요? 그렇죠. 우리 제이님은 BBVIP죠. 거의 가족이죠. 네, 가족. 그러니까. 네, 가족이죠. 아, 저도 이번 주에는 이번 주말에 꼭 곱창 타코 먹으러 가려고요. 네. 제가 먹었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도 맛있다고 하시나요? 감동. 감동. 그러니까 곱창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네. 맛있다고 하셨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곱창 엄청 사랑하거든요. 뿌렸어요. 제가 쫙.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새로 뭐 하나 하면 네. 내 입에 맛있는 걸 알지만 네.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로 드려서 네. 그 고객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거기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쫙 빨아들이죠. 네. 흐뭇하죠. 역시 네. 내 입맛은 아직 살아있구나. 네.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니까. 무슨 입에 군침이 돌고요. 우리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셰프님 얼굴이 곱창으로 보여요. 죄송해요. 어떡하면 좋아. 그 많은 부위 중에 네. 웬 곱창, 대창도 아니고. 너무 먹고 싶다는 거죠.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가서 먹고 싶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타코를? 원래 남미 생각을? 남미에 그 곱창 타코가 원래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원래? 근데 아무데서나는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파스라고 그래서 네. 남미 분들이 부르는 그 타코가 있는데 여러 군데서는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네. 한국을 좀 자랑할 만한 곱창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남미식으로 양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양념을 해서 맞아. 그래서 외국분들한테 팔았을 때 저는 네. 이게 타코지만 어떻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한국식으로 해서 이거 한국 곱창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든 거죠. 이 한인타운에서는 어쨌든 최초 아닌가요? 이 곱창 타코는? 그렇죠. 한국분은 예, 한국분은 판 적이 없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삼겹살 그 매운 양념 삼겹살도 네, 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맛있겠다. 예. 저 집에서 저희 타코 해 먹을 때 네. 이제 친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타코를 자주 해 먹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소주 안주에 이게 굉장히 안성맞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타코를 해 먹는데 저희는 그 코리안식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불고기를 구워요. 고기를. 네, 네, 네. 그래서 불고기, 그러니까 야채는 이제 쫙 풀어놓고 네. 원하는 대로 갖다 넣어서 먹으라고 하고 이제 고기류를 이제 불고기하고 그렇죠. 그다음 매운 돼지 불고기, 네네. 그러니까 삼겹살에다 고추장 양념한 네네. 거 그걸 해서 먹는데 진짜 예술이에요, 맛있거든요.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네. 이거 외국 분들 미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기 추럭이 제가 먹어봤어요. 네. 뭐 다른 사람 욕하면 좀 그렇지만 야 이거는 퓨전도 아니고 이거는 한식 전통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이 맛에 이 정도로 홀딱딱 가서 이렇게 줄을 서고 먹는단 말이야. 이게 한 8, 9년 전 얘기거든요. 네. 타코 얘기하니까 잠깐만 군침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 타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근데 제대로 네.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원래 그 고추장 지금 선희 씨가 말씀하신 네. 고추장 그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은 진짜 이거 맛있어요. 구웠을 때 고추장 맛이 약간 없고 외국 사람들이 와 이거 맛있다. 근데 전 맵게 할 거거든요. 세라노 고추 다져가지고 넣어서요. 요즘 또 매운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매운 거 잘 먹더라고요. 한국 분들보다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요. 안 맵대요.
그래서 유행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지? 진짜로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유튜버들도 외국 유튜버들이 네. 막 서로 이제 도전을 하더라고요. 매운 거 먹기 도전 막 이런 거 하면서 난 이러면서도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많이 먹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문화가 약간씩 변하면서 네. 그리고 요즘 어떤 음식점이든지 네. 이 매운 거도 치킨도 지금 제가 이제 하울링 레이즈라고 중국 타운에 있어요. 이제 거기는 네. 한국식이 아니라 서든 프라이 치킨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우더 매운 걸 뿌려서 먹는데 거기도 인기가 되게 많고요. 네. 무슨 그 중국 쪽에도 매운 게 유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백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든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미국 남부 네. 쪽에서 좀 맵게 하는 이제 흑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 거기가 이제 매우니까 줄을 서서 먹는데요.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네. 1시간 반 이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4일인가 밖에 하루에 5시간 밖에 오픈 안 해요. 근데 그거 드셔보셨어요, 셰프님은? 갔는데 네. 줄이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맛이길래? 했죠. 거기 제 오늘 네. 빻고요. 셰프님 언어 나왔다. 네 하나 하나. 네 가르쳐드릴게요. 재밌잖아요. 빻고 네. 뭐 옛날에 버스 네. 탕탕 치면서 오라이 뭐 이런 것들 듣고. 빻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얘기해 준 건데 그 여기는 치킨은 그저 그런데 네. 이제 그 이제 흑인 분들과 백인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네.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듣고요. 치킨 샌드위치는 네.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샌드위치. 네, 근데 저는 2시간 서 있고는 저는 못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는. 네. 네, 지쳐요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인가 봐요. 네, 아니 그럼 셰프님 뭐 그런 데 가서 굳이 드실 필요 없이 개발을 하시니까.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서 와이프랑 갔는데 전 그. 와 줄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비디오까지 찍었었다니까요. 아니, 무슨 맛이길래 그러지? 근데 뭐 한국 치킨으로는 네. 저기 LA 타임스의 제네럴스가 아 맞아 맞아. 예, 저희가 그 최고라고 얘기, 그랬기 그 때문에.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저희가 최고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LA 타임즈에서도 극찬을 받았잖아요. 네네. LA 최고의 치킨이다라고 네네. 우리 셰프강 푸드리앱의 치킨이 네. LA 타임즈에서도 최고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코리안 치킨이라고 네. 그걸 확실히 말씀드린 게 그랬다가는 네. 다른 분들 화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스타일의 그 치킨은 네. 이제 저희가 최고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니 근데 감사했죠. 코리안 치킨이 네. 최고면은 전체 치킨이 최고인 게 요즘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치킨의 최고를 코리안으로 꼽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라고 하기에는 네. 선희 씨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요. 한국 치킨이 최고라고 그래요 지금. 네, 이 대세이긴 대세예요. 네. 대세예요. 그리고 또 그 어디서 또 조사를 했더라? 이게 제가 5를 뽑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한국일보 네. 인터넷 네. 그 섹션이 있나 봐요. 근데 네. 어느 분이 그걸 띄어다가 붙인 걸 제가 이런 것도 했었네 해가지고 했는데 탑 5 그 한인타운에서 치킨 탑5 네. 맛있는 집. 네. 제가 알기로는 2위로 알고 있어요. 아, 2위였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 네. 1위보다 저는 2위가 더 저는 거기 있는 탑5 치킨들 다 먹어봤거든요. 네네. 제가 다 그 다섯 가지 다 먹어본 장본인으로서 제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물론 다 맛있게 잘 먹긴 하지만 네네. 거기서 단연 최고였어요. 저는 1위 그 한 치킨보다는. 네. 셰프님 얘기하면 안 되나요? 최고였어요. 저는 거기 1위 얘기해도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그 한 가지 맛 소이 그 교촌 치킨 예, 교촌 치킨의 소이 맛은 제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바깥에 그 바삭함이나 네. 사이즈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거 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양이 네. 너무 작아요. 전 비둘기 이게 날개야 뭐야? 왜냐면 이게 너무 조그만 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네. 왜냐면 네. 요즘 윙이 비싸요, 되게. 그리고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요즘 이게 네. 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조그마하면 네. 한 박스에 50파운드면 조그마할수록 숫자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이는 안 돼요. 그거를 네. 하기 위해서 네. 이 조그만 윙을 쓰는 저는 점보 윙이에요. 그리고 우리 셰프님 거는 그래도 살코기도 많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소스가 다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소스인데 네. 이게 그 뭐라 약간 한식 소스 같기도 하고 외국 소스 같기도 한데 그 묘한
조화를 이루는 맛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이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다 외국 애들이거든요. 네네. 외국 아이들 제가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서 먹인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또 치킨 얘기하니까 또 먹을 때마다 우리 먹는 얘기하면 그냥 우리 언제 한번 방송을 마이크 녹음실에 있는 이 마이크들이 치킨으로 보이네요. 치킨으로. 선희 씨하고 네. 저하고는 방송을 한번 진짜 여기서 먹으면서 그럴까 봐요. 하고 제가 그 제이님 우리 그 대왕 마마님 제이님도 한번 초대를 하고 네, 초대해서 네. 우리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왜냐면 이제 네. 제이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가 뭔데요, 뭔데요?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치킨 배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우리도 해볼까요? 우리가 치킨 배틀이 아니라 네. LA에서 아니면 외국집이든 뭘 해서 네. 햄버거면 햄버거 네. 다 가지고 나와서 해서 어디가 이제 시청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가 최고다 최고다 뭐 인앤아웃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파이브를 갖다 놓고 네.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품평을 하는 거예요. 품평을 하면서 우리의 어피니언을 네. 알려드리는 거죠. 한번 할까요, 진짜? 네.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햄버거도 있죠. 근데 이게 무한이잖아요. 네. 이게 뭐 감자 튀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감자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죠. 뭐 수시도 될 수도. 그렇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짜장면도 될 수. 짜장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가 다르고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알릴 수도 아, 있는 거고. 또 먹는 거나. 먹는 거는 역시 행복을 주네요. 그대 내게 여기 막 지금 여기 저기 만화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붕 풍선 네. 띄어가지고 네. 먹는 거 아, 이렇게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는. 아 제가 요리를 네. 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네. 살쪘어요. 나 살 많이 쪄가지고 네. 오래간만에 분분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셰프는 네. 제가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쪘다가 네. 만약에 뭐 TV에 뭐 네. 한국에서 불러준다 아니면 뭐 푸드네트워크에서 그 쇼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많이 나간다. 그럼 그때 빼지 이러고 네. 요즘 이러면서 위로하고 살아요. 네. 저도 이제 광고가 이제 들어오면 네. 급 아주 그 번개 다이어트를 해요. 네. 근데 몰아치기 다이어트를 몸 상하게 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식구들이 다 알더라고요. 광고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막 좋아했는데 돈 엄마가 돈 번다고 이제는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다이어트 할 때 예민해진다고 맞아요. 신경질 낸다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거 있죠. 네. 있죠. 먹는, 먹는 거가 사는데.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걸 그냥 홀딱 뺏어가 봐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뭐 아, 애들 괴로워요. 잘 먹었을 때 이뻐요, 애들도. 그쵸. 못 먹었을 봐요. 가까이 네. 오잖아요. 네. 뭐야, 이렇게 돼버리고 신경질 네. 많이 내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면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네, 너무 부럽죠.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은요. 왜 나는 요만큼만 먹어도. 그러니까. 근데 요만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저도 네. 먹고 나면 잊어버려요. 네. 그거 뭐 먹었는데 잊어버려요. 자꾸만 땡기잖아. 입에서 맞아요. 땡기잖아요. 아, 정말. 아, 또 먹는 얘기하다가 또. 아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네, 쳐도 네. 우리 셰프님이 그러시니까 재밌네요. 아주 재밌고 요리하는 사람은 음식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건 네, 맞아. 맞아.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네. 싫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예전에 한국 방송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네네. 그 프로그램에 그 이렇게 한 식당 하나씩 나오잖아요. 예예 봤어요 저도. 보셨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 중에 그 멸치국수집 무슨 동이었더라? 무슨 동네 멸치국수집 사장님이 아니 세상에 이 그게 맛이 너무 없으니까 백종원 사장님이 대표님이 아니 멸치국 육수를 어떻게 맛 보고 끓이셨냐고 막 물으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저는 멸치국수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멸치국수 장사를 한다는 거죠.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혼나야 그래서 혼나셨어요. 네. 안 그래도 백종원. 그래서 바꿔 놓으셨나요, 백종원?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저도 끝까지 안 봐. 그 장면만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식당을 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 어떻게 손님들한테 이걸 맛있다고 하고 팔 수가 있나. 이율 배반적인 거죠, 그거. 본인이 싫어한 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쵸. 특히 음식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게 모든 게 잘 되는 거고 맞아요. 오는 손님들 이게 그냥 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멸치를 싫어하는데 멸치, 그거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최악. 근데 우리 셰프님은 먹는 걸 이렇게 사랑하시니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서 우리 셰프님이 이 크리에이트하는 모든 음식들이 창조하시는 모든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입에 들어갔을 때 우선 맛있어야 되는 거가 맞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맛있어하고 이제 안 먹은 음식들도 있잖아요. 제가 네네네. 뭐 어떻게 그렇겠죠. 다 먹어보진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저는 발견을 했을 때 이렇게 훌륭한 맛이 있었어. 네. 근데 그걸 똑같이 하기는 싫고요. 그렇죠. 약간 거기 뭐 퓨전화 시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이제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제 가게 이름이 푸드 리합이라는 게 이런 네. 데서 나온 거예요. 재탄생. 예. 네. 재탄생이라는 게 왜냐면 뭐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짬뽕 어디 가나 짬뽕 다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르다. 뭐 모양새, 양 아니면은 뭐 육수의 맛이 다르다. 아니면 국수 요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식을 네.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푸드 그러니까. 리앱의 그 뜻이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좀 다르게 한 것도 있고 그냥 업그레이드 한 것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을 해보는데 네. 그게 또 전 재밌어요. 우리 셰프님 짬뽕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지금 네. 짬뽕 말고 매운 거 잘 드셔요, 선희 씨. 아니, 저 매운 거 너무 사랑하죠. 한번 네. 여기 대표님은 네. 오셔가지고 그날 네. 제가 이제 실험 마루타로 이제 손님들을 쓰셨대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가셨어요? 의리 없게? 방송 같이 하시는 분이 네. 누구랑 오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요? 그래서 왜 저는 성함은 안 물어봤어요. 오시는 분마다 제가 가서 누구세요? 네.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 빼고 가신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네. 대표님한테 또 이거 얘기했다고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혼자 먹으러 선희 씨 빼고 가면 그분 네. 찍히는데. 아무튼 네. 제가 이 생라면을 요즘 라면이 대세잖아요. 여기저기 라면집 맞아요. 많잖아요. 라면도 굉장하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월남국수가 되게 뽕뽕. 저는 예, 뽕짜를 잘 붙여요. 월남뽕. 월남국수라고 안 그래요. 월남뽕.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뽕하고 라면의 중간을 만들어 보자. 네. 만들었어요. 뭔데요? 확실하게 네.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맛있어요. 뭔데요? 라면이죠. 네. 근데 약간 이게 퍼야 라면이야. 진짜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요. 국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물은 네. 한국 스타일로 네. 사골과 도가니를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생 라면으로 들어갔고요. 네. 국물은 빨개요. 하지만 네. 여기에 월남국수에서 느끼는 스리라차와 또 다른 페퍼 소스가 있는데요. 이 조합이 뭐지? 메뉴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아직 로라고 졌어요. 에? 라면과 퍼와 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퍼 그러면 PHO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라면 할 땐 R자잖아요. 네. 그래서 RHO 그래서 로. 와. 근데 국물이 빨갛다 그러면 약간 짬뽕하고도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라뽕 어때요? 라뽕. 라뽕. 아니 뽕뽕으로 뽕뽕? 뽕짜 이제 전염되신 것 같아요. 내가 뽕을 좋아하니까 선희 씨도 자꾸만 뽕 라뽕. 쓰시네요. 라뽕 괜찮은데요? 왜냐면 짬뽕하고도 비슷하고 뽀도 들어가고 네. 라면, 뽀, 짬뽕, 국물. 국물은 또 짬뽕 같잖아요. 라뽕이요? 라포. 라포, 뽕? 라뽕이 괜찮아요. 재밌네요. 라뽕. 괜찮다. 라뽕 어때요? 라뽕. 라뽕. 로는 약간 로는 너무 그 서양식이죠. 네, 서양식이 로. 너무 많고 약간 여기 로 주세요. 이거보다 여기 라뽕 두 개 주세요. 괜찮은데요? 오는데요? 괜찮은데 네. 한국분 라뽕. 라뽕으로 라뽕, 가겠습니다. 라뽕. 만약에 이거 들으신 분은 원하시면 네. 라뽕 매워요. 주세요. 매워요? 저희 어머님도 맛있다고 인정하셨고요. 네. 매워요. 술을 드신 그 다음 날 네, 확실하게 해야. 사우나 분위기 만들어 네. 드립니다. 야. 먹으러 갈 거 많네요. 네. 곱창 타코에 라뽕에 그냥 국물에 궁금해요. 요즘 불이 붙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네. 저 며칠 전에 네. 제 와이프 친구가 먼 곳에서 와가지고 네. 술을 걸쭉하게 했어요. 또 네. 우리 술 얘기한다. 또 술 얘기한다. 이거 광고 네. 잠깐 듣고 네. 돌아와서 네. 네. 계속 이어갈게요. 잠깐만요. 자기야 많이 먹어. 맛있는 요리, 맛있는 힐링. 강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네, 광고
듣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술 얘기 또 큰일 났어. 이거 이러다가 네. 강 셰프 뭐야 이거 술쟁이 아니야? 뭐 무슨 술 얘기는. 먹지? 괜찮네요. 그것도 아이, 술은 그냥 뭐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좋고 이랬을 때 마셨는데요. 네? 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그렇죠. 예. 기분이 확 풀리죠. 근데 뭐 그 멀리서 누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와이프의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분은 참 너무 너무 좋다라고 옛날에서부터 느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경제적으로 옛날에 푸처했을 때 이분이 도움을 주셨었어요. 한국 분이에요? 네, 한국 분이에요. 세라 양 씨라고 만약에라도 이걸 들으신 분인데 네. 세라. 그런데 네. 이제 네. 개를 갖다가 개? 땡겨 줬었어야 돼요. 옛날에 푸처를 할 때 이제 푸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아, 개를 개 모임 할 때 개 돈, 개 돈. 그렇죠. 개 돈을 아 4천만 땡겨주세요 할 때 그 땡겨주세요. 네. 땡겨줘야지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앞으로 땡겨줬어요. 그 세라님이. 네. 네. 그리고 FNS라고 이제 LG 계열사 우리가 케이터링을 네. 100명씩 매일 했었잖아 옛날에. 그걸 네. 이제 이분이 그거를 소개를 해서 한번 케이터링 회사 여러 군데가 와서 네. 이제 거기는 100명이 다 맛을 일주일 동안 보고 그걸 투표를 하는 거였었어요. 진짜요? 거기서 이제 제가 당첨이 돼서 한 건데 그거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가서 해봐라. 믿져야 번전이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서 한번 고마운 분이시네요. 고마워요. 은인 같은 분이시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사람이 됨됨이 됐고요. 네. 예의 범절. 저보다는 어리지만 야 진짜 장녀 답다. 선희 씨도 장녀잖아요. 선희 씨도 장녀 다운데요. 쓰잘데기 없는 장녀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네. 또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애 키우고 또 늦게를 낳으셨어. 그래서 애가 이뻐가지고 지금 7~8살밖에 안 됐어요. 어리시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뽕을 뽑죠. 아, 또 뽕 얘기하네. 어서 뽕을 뽑았는데 그 결말은 같이 술을 드셨다. 그렇죠. 아, 그 얘기였군요. 저희 가게에서 네. 이제 어디서 이제 회식을 끝나고 저희 가게에서 와서 좀 먹고 네. 저희가 잘 가는 이제 읍내 노래방 같은 데가 있어요. 읍내 노래방? 그러니까 읍내 노래방이 아니라 네. 양촌리 노래방. 제가 이거 이름을 지은 건데요. 네. 89년도나 90년 초로 돌아가는 그 분위기에 가라오케. 옛날 그러니까 옛날 그 주점 같은 아니죠. 가라오케죠. 가라오케? 가라오케죠. 그러니까 룸이 아니라 이렇게 홀에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그렇죠. 아.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요? 여자분이 기타를 멋있게 치시고요. LA에 그런 데가 있다고요? 네, 어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가 근데 들어가면 깜짝 놀래. 와, 이런 데가 아직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추억을 네. 불려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거 나 스물 몇 살 때 딱 이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게 느낌이 확 와요. 우리 옛날에 네. 테킬라 마시면 네. 저기 뭐야 요즘은 소금. 없잖아요. 소금하고 커피 반반씩 한 거 네, 기억나죠? 네, 맞아요. 커피가루. 요즘 그런데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아직도 그거를 그렇게 줘요. 그리고 여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노래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음향 시스템. 뭐 그쪽에 노래. 조예가 있으신 분이 오너신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 멋있는 기타 치셔 뒤에서 해주시는 건과 네. 그 음악과 그 조합을 네. 키를 맞춰 주시는데 그분 예술이세요. 드렸죠. 기분 좋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여기가 노래가요. 한국의 네. 오블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렇죠. 비싸네. 스테이지에 나가야 돼. 그리고 주말에는 약간 그럼 손님들이 다 봐요. 내가 노래하는 걸. 손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희 제가 노래를 하려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는데 어린 때 그 추억을 되살리고요. 또 그런 데 가서 아, 뭐 창피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또 주말에는 약간 빠른 곡이 나오면 또 댄스 타임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다 같이 예. 일어나서 그 약간 변두리 나이트 같으면서 가라오케 같으면서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가면 깨 놀래요. 저도 이런 데가 있었어. 예. 이렇게 옛날 나이클럽 식으로 네. 부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소파가 벨벳 스타일 쫙이에요. 벨벳 스타일. 그 벨벳 그 천 벨벳 기억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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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옛날에만 그 나이클럽에 가면 있었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가보시면 근데 네. 처음에는
궁금하네요. 네. 두 가지 하나예요. 와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를 인조해야든지 하고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되살려 주니까 전 좋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네. 데려갔었거든요. 이런 데가 있다. 그 세라님을 사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좋아요. 또 젊은 분이시는데. 아니죠. 저보다 두 살 어리니까 그렇게 젊은 건 아니죠. 제또래시겠네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나가서 맨 처음에는 약간 그러더니 네. 춤추면서 노래도 하시고 아, 진짜요? 비디오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까불면 남편한테 보낸다. 보험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해서 재밌어요. 근데 그런 데가 LA에 아직 있다라는 게 예,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삼가하고 카탈리나 모여 있어요. 세 군데가. 아, 그런 그 같은 그 예, 업종이 예, 모여 있나요? 예,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제가 연계가 돼요. 그 정확한 이름이 명칭이 뭐예요? 셸블루. 쉘블루도 뭐 있고 뒤에 뭐 나이트 클럽 아니면 뭐 관광 나이트 가라오케 카바레 가라오케 그리고 거기 동네도 가라오케. 약간 읍내나 양촌이 나온 그 분위기고 아시잖아요. 그 삼가가 거기 깔끔한 곳은 아니에요. 저 몰라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내가 연계가 된다니까. 아 그래요? 나이가 좀 걸쭉하신 분들이 와서 옛날 노래 네. 부르시고 이러고 내가 옛날 노래 불러도 약간 내가 연계가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를 불렀어. 전 그 노래 나는데. 근데 막 연계 노래 불렀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아, 진짜요? 네. 나는 연계가 되었어. 방탄소년단 노래 이런 거 부르면 어떻게 쫓겨나요? 쫓겨나. 다시 오지 말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내 뭐 18번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좋아해요. 네. 아, 박수가 네. 연계에 막 왔다고 좋아하셔. 아 좋아 네. 좋겠는데요. 네. 네. 그 테킬라에다 그 커피를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 딱 입에 넣는 순간 네. 진짜 추억이 쫙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그 레몬 여기 손등에다가 레몬 묻혀가지고 그쵸, 그쵸. 그 소금이랑 그 커피가루 탁 묻혀서 이렇게 한 잔 먹고 딱 안주처럼. 그렇죠. 요즘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좀 야기하죠. 그렇죠. 목에다가 야하게요? 목에다가 한대요. 내 애인 목에다가. 19금인데요, 방금. 욕 먹겠는데 이거. 혹시 이제 어머니들이 네. 애들 픽업해서 가시다가 들으실까? 들으시다가 뭐목 목에다 어떻게? 엄마 목에다 뭘 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 정신치료 약간 또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 남기는 여기까지. 네네네네. 네. 무슨 얘기하다가 가라오케 얘기했죠 뭐. 또 술 얘기하면은 저는 진짜 눈에서 반짝이는 게 뭐 술이 좋아하는 건 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실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요. 난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 잔씩 하시고 했을 때 꼭 맨날 똑같은 데서 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거 가서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저 나이층들 분들이 되게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재밌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네. 이렇게 이런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 와이프랑. 네.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러니까 찬성하시고 가. 얼마나 쿨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저 나이층에 있으시면 애들 맡기시고 네.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은 네. 이런 데 나가서 노셔야 돼. 새로운 데. 다 한국의 부모님들 다 한국이시지만 친정 부모님은 저보다 부모님이 더 바쁘셔서 뭐 애들을 봐줄 새가 없고 또 시부모님들은 워낙 또 연로하셔가지고 거의 뭐 이제 조선시대 분위기예요. 아녀자가 감히. 밤에. 에이, 그래서 한국 그게 가면 어디서 세대가 언제 아니, 정말 언젠데? 그래요. 그래서 한국 어딨어요, 가면 그거. 더 못 놀고 더 남편은 또 자유롭게 나가서 노는데 아, 또 본연이 하소연을 하게 됐네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남편도 약간 그 시부모님 그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으로 이사 가셔야겠네. 필리핀들은 남자들이 집에 있고 여자들이 나가서 막 놀잖아. 예. 여자들이 세요 필리핀은. 필리핀으로 가야 돼. 끝나고 예. 우리 남편이 필리핀 사람으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같이 나가든지. 결혼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니야. 아무튼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게 네. 저도 이런 이제 방송을 했을 때 뭐 제 요리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맛있는 집 분위기 좋은 뭐 맥주집 네. 뭐 이런 데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셰프님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한 군데 있어요. 맥주 좋아하시면. 맥주 좋아요. 요즘에 제가 그 IPA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완전히 좋은 데 있어요. 토탈 와인 가가지고 맥주 두 박스를 샀어요. IPA 두 박스를. IPA 사랑해요. 맨 처음에 마셨을 땐 와 이거 무슨 솔맛이야 왜 이렇게 세.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IPA가 세잖아요. 네. 7%가 넘는 게 있고요. 맞아요. 치매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진짜 막 이게 맛이 막 병부터가 멋있어요. 어, 이게 위에 콜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따는데 야, 야 이건 맥주가 아니라 네.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고 빨리 취해요. 새로운 세계, 맥주의 새로운 세계. 네. Angel City라고 네. 다운타운 1번 타운 바로 근처에 거기 브루리라고 어, 알아요, 알아요. 알죠. 네. 거기 그 저기 와인 테스팅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와인은 안 해요. 와인 안 해요? 아니요. 여긴 맥주만이에요. 크래프트 어. 비어 IPA서부터 네. 유명하고요. 다운타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운타운에 있는데 와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금 다른 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있는 거. 엔젤 시티 브루리라고 네. 이가 하고요. 알라미다에 있어요. 아,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거기서 푸드트럭을 세워 놓고 음식을 네. 팔아봤잖아요. 한 아, 3개월 진짜요? 동안. 그럼 거긴 IPA만 그, 하는 거예요? 거기서 테스팅을? 맥주 생산하는 공장을 확 열어가지고 네. 되게 커요. 분위기도 좋아요. 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완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타코도 네. 트럭이 딱 와서 있고 저랑 그 타코 초랑 친해요. 그럼 같이 서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안에 있고요. 네. 게임하는 것도 있고 진짜 이가, 좋아요. 이가하고 어디라고요? 알라미다. 이가하고 알라미다. 네. 엔, 엔젤 시티. 엔젤 시티. 엔젤 시티. 브루리라고 여기 한국 분들 네. 많이 모르시고요. 네.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여기 데려가잖아요. 와 해요. 그래야 되겠다 진짜. 분위기도 되게 좋고 2층도 올라가잖아요. 네. 의자니 뭐니 세팅이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좋아요. 여기 되게. 그 맥주 IPA 맥주 쫙 종류가 수 있어요? 한 15가지. 쫙 있어요. 여자들이 맞는 술서부터 맥주로 네. 크래프트 비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셔야 돼요. 네. 여기. 이런 데 가야 돼. 거기서 이벤트들도 많이 해요. 아, 결혼식도 할 수 있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저희 가면 그 분위기가 야 여기는 LA가 아니야. 여기는 뭐 시카고나 뉴욕 이 옛날 건물 네. 안에 이만한 그 맥주 만드는 통서부터 천장 높고요. 벽에는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밴드가 또 이렇게 따로 주말에는 굉장히 큰가 봐요. 커요. 굉장히 커요. 다운타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뭐 우연히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가셔야 돼. 이런 데를 이제 저는 소개시켜드려요. 진짜 많았어야 되는데. 예. 뭐 멜로즈의 뭐 칼리토르스라는 뭐 아르헨티나 스테이크집. 네. 저 와이프랑 저랑 이런 맛에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네. 많이 다녔거든요. 아, 너무 행복하셨겠다. 그렇죠. 많은 데가 없으니까. 요즘은 불행해요. 이, 네. 이 가게 때문에 아주 못 네. 다녀서. 그래도 이제 시간을 네. 내서 그러니까. 조금씩은 가는데. 노력하시잖아요. 네. 이런 데 가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뭐 가는데 뭐가 힘들어요. 야 가자. 그리고 외국집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가 좋아요? 내가 나이가 먹어도 네. 눈치도 안 보이고 그렇지. 아무런 그런 내색을 안 해. 맞아. 미국은 그런 게 좋아요. 네. 한국집은 왜 노땅들 여기 왜 왔어? 뭐 약간 그게 보이잖아요.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미국은 뭐 어딜 가든 그런 건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꼭 가볼게요. 네, 주말에는 알람. 가지 마세요. 줄 서요. 아, 주말에 평일날 가야 되겠네요. 네, 거기 500명이 맥스로 들어가는데 네. 한 명씩 나와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정적으로. 근데 무지하게 커요. 근데 평일에도 오픈을 해요? 네. 11시부터 하나? 제가 알기로 평일에는 1시서부터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했을 네. 때는 금, 토, 일은 낮부터 시작하는데 평일날엔 낮에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구글에서 찾아보고 갈게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꼭 가볼게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나시겠어요? 내야죠. 내야죠.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내야죠. 가세요. 회사를 네. 결국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밤 얘기하고 원고 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원고 못해요. 파이프 뚫린 얘기서부터 돌고 뭐 딴 얘기만 다 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그 버라이어티 토크쇼니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갖다 붙이죠. 네, 우리는 이제 네. 뭐 어떤 이렇게 정해진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뭐 들으시는 인생이 분들이 뭐 방향이 있나요? 없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원자리로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뭐 음식이랑 술이랑 관련됐고 네. 또 인생 경험 뭐 다 얘기했는데 우리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고차원. 뭐 앞으로 이제 남북 그
정세 방향은? 방향은? 이런 얘기요? 아마 들으신 분들 그러겠다. 안 어울려. 그만해라. 뭘 한다고 니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뭐 뉴스도 나 요즘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뭐 네. 가게 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열정적인 분야는 그럼요. 예, 아실 저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내 목소리가 진짜 활기차죠. 음식, 맞아요. 술, 네. 뭐 어떤 좋은 곳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랄랄랄랄. 그러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해주세요. 하트가 그냥 그러니까. 레이저처럼 막 여기저기 다 날아가고요. 그 제가 처음에 그 셰프님 봤을 때 네. 모습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중후하시고 약간 네. 왜 그 세련된 뉴요커 스타일인데 이렇게 말수 적으신 분들 막 이렇게 중후하고 저는 아니에요. 솔직히 친해지면 수다쟁이에요. LA의 정우성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 저요? 그냥 TMT 제 네. 옛날 별명이 제 아는 이제 사촌 네. 여동생들이 있고 네. 아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큰언니였어요. 큰언니. 근데 왜 지금 어그리가 되죠? 네. 왜냐면 그리고 왜 네. 모르겠는데 이제 상담을 잘해줘서 그러니까. 했잖아요. 뭐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오빠 네. 뭐 이랬어 그러면 네. 진짜 시원시원하게 해줘요. 진짜 그리고 냉정하게 언니처럼. 해줘요. 어떤 뭐냐 내 여동생이라고 나는 내 여동생 편만 듣지 않아요. 네. 너 잘못했어. 너가 사과해.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해줘요 저는. 그리고 뭐 남자가 잘못했다? 네. 그럼 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 상담을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수다 떠는 걸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더 그래서 더 팬분들이 더 점점 늘어나시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제 청취자분들 의견 중에 우리 셰프님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언니 스타일이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제가 저는 알아요. 인정해요. 근데 뭐 내가 그런데 그냥 전 근데 편한 자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편해져야 돼요. 인간적이잖아요. 선희 씨나 맨 처음에 네. 방송했을 때 저 이러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 안 그러셨죠. 선희 씨랑 친하지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친해졌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이렇게 농담도 네. 할 수 있는 거고 편하니까 네. 뭐 잘난 뽕 뭐 이런 단어도요. 친해야지 이거 쓰죠. 저 아무한테나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럼요. 네. 저도 약간 낯가림이 있어서 저는 그런데 이제 사람 낯을 맨 처음 가려야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친한 척 하잖아요. 맞아, 그 사람 뭐 이래? 왜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럼 전 멀리 이렇게 해요. 내가 돈이 많아 보이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방송을 하면서 이게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느 카페에 있어가지고 선희 씨랑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러니까. 편하게 요 간판만 붙여놓으면 카페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맨날 술 얘기해요 뭐냐면 우린 친한 사람 모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분위기 좋더라 이런 얘기 해요 보통들 그러잖아요 보통의 네. 대화잖아요 네. 우리 대화는 그럼 이런 거 괜찮으시겠죠 들으시는 분들 뭐 공감하신 지극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얘네들 왜 이래? 뭐 이런 네, 분들도 뭐 있을 거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다고 우리가 가식을 떨 수는 없고 그렇죠 우리는 솔직한 진솔한 그렇죠. 방송 너무 이상한 대로만 안 가면 되는 그렇죠. 우리가 절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밌기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들으시다가 정, 야, 너 진짜 이제 술 얘기 좀 그만하고, 나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싶어 하시면, 네. 우리 그 코리아 카톡 친구란에 네. 네,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그렇죠. 저희 또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어서, 그런, 네. 네, 그쪽으로 또 들려드릴 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언제든지 그거는 말씀해주면, 아직까지는 뭐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옳다라고 네, 생각.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가겠습니다라고 밀고 나가겠고요. 우리는 옳구나. 이것은 옳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방송 들으시다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네.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왜 이 생각을 하는데 우울해지죠? 왜 우울하세요?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하니까 네. 말수가 좀 적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네요. 네. 근데 우리 셰프 워낙 또 겸손하셔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죠.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안에 틀 안에서 그렇죠. 이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고 네. 규칙과 네. 뭐 예의와 뭐 여러 가지를 네. 오늘 방송 힘드네요. 아, 어떻게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드네요. 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 방송이 이런 거구나 세상을 이렇게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고 뭐 셰프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또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대화의 그 틀을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많죠.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게스트분의 조건. 아예. 술을 좋아해야 돼요. 술과 음식. 술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네. 저기 농담해봤는데 네. 이거 자꾸만 이러다 진짜 혼나겠네. 음식과 술을 좋아하고 네. 또 이런 데 다니시는 걸 많이 아시는 분들 네. 좋아하시는 분 하면 네. 이런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쉐어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알리셔가지고 진짜 주말에 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 가가지고 점심 뭐 브런치를 드시든 아니면 저녁 뭐 남편과 와이프와 뭐 데이트를 좀 새로운 데서 하시라고 저는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먼 건 먼 곳에 안 가도 돼요. 인생이 정말 뭐 우리가 두 번 삽니까? 한 번 살잖아요. 없어요. 에이, 없어요. 다시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한 번 사는 거 하루라도 좀 웃고 하루라도 좀 새롭고 하루라도 즐겁게 그쵸. 사는 그게 행복 아닐까요? 청춘과 추억을 돌려다오라는 그런 개념으로 네. 새로운 데이트 그냥 이게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 설명 이런 부분은 거 없잖아요. 뭐 그 옛날에 쿵쾅쿵쾅하던 마음도 좀 하고. 그렇죠. 근데 둘이서 계속 가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술, 뭐 맥주 한 잔씩 하고 이러다 보면 옛날 얘기 하다 보잖아. 사이도 좋아져요. 그리고 그래요? 남자분들 멀리 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가까운 연애할 곳에서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걸어서라도 정말... 미국에서 한국까지 갔을걸요. 에이, 저희 남편은 운전이 취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꼼짝을. 남자들은 약간 그렇죠. 저도 그런 거 해서 넌 내 거니까 뭐 약간 그런데 그거를 약간 돌이킬 수 있는 게 그 네. 무드라고 그러죠. 그 상황을 만들면 그거는 약간 그 옛날식보다는 잘 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와요. 그럼요. 네. 아, 여자들은 진짜 그 분위기에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반찬과 나한테 대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데 남자들은 바보야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남자분들 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네.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해? 네. 맞아야 돼요. 우리 할미가 그랬거든요. 네. 말해서 안 들으면 맞아야 된다. 이거 감수하실 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이 아, 뭐, 저는 무섭지 않아요. 뭐, 저 등치 있기 때문에 뭐 댐비라면 댐비죠. 뭐. 네. 저는 왜냐 약간 남자분들이 현명하지 못한 거를 제가 뭐 이제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라 네. 솔직히 저 어린 친구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40대에서 약간 네. 이제 옛날에 뭐 뜨거운 그런 감정들도 없고 네. 좀 와이프랑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꺼려하는 저 네. 알아요. 뭐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 하지만 약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네. 내 인생도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바보들이라는 게 이런 네. 뜻이에요. 네. 뭐 어디에서 뭐 새로운 일하는 여자분이랑 같이 먹으면 밥이 더 맛있고 술 마시고 좋아하고 헬렐레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 결혼한 사람 내 여자친구 여기 가가지고 맛있는 햄버거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하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이거 진짜 주옥 같은 명언이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네. 게을러서 집에서 TV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뭐 아무데도 나가 맨날 투고나 시켜 먹고 이러잖아요. 네. 아. 내 인생 훅 가요. 네. 그리고 늙잖아요. 이미 훅 갔습니다. 여자들한테 여자들의 복수는 네. 60 이후부터 나오죠. 이제 네. 남자들 계속 강할 것 같죠. 아니요. 아니 올시다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녹음해서 저희 집에다 틀어놓을까 봐요. 이거는 네? 집에다 틀어놓을까 봐. 남편 퇴근할 때마다. 이러다 화살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 부부관계 유지한다라는 그럼요. 거는 저희도 뭐 의리 찾으면서 뭐 꾸역꾸역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자나 남자들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 좋죠. 그 잠깐 내 친구와 뭐 회사 사람들랑 만나서 하는 회식, 뭐 만남, 그 잠깐 즐기는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나가죠. 네, 내 와이프, 내 여자친구한테 한번 진짜 옛날 분위기 되살려서 깜짝 놀라게 해줘봐요.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10개가 돌아와요. 10개가. 그거 뭐 장사, 이거 장사라면 또 하나를 주고 10개 얻어. 이걸 못하니까 제가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셰프님
부모님을 모시고 그걸 네.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 교실 이런 거. 아, 그. 그 때로 와가지고 나 패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인정하고 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남자분들은 이걸 깨닫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렇죠, 맞아. 그때 그렇죠. 해주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와. 맞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내 짝한테. 늙어서 내 짝꿍한테 구박받는 거 서러워져요.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그때는.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now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지 네.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보. 네. 그러면 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어요. 여자분들이 네네네. 왜 이래 이 사람? 왜 갑자기 네. 이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사이를 더 네.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조그만 노력을 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또 나를 결혼한 사람과 내 애인을 이렇게까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네.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또 인생살이를 이러다가 진짜 네. 뭐 갑자기 회의가 드는데요. 저는. 네.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네. 한번 가잖아요. 어 네. 괜찮네. 그리고 맛있는데 새로운 분위기 가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집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집 왜요? 말고. 한국집보다? 왜냐 한국 사람들 네. 여러 군데 있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외국 집에 가잖아요. 둘이 갈치실 수도 하고 처음 먹어보는 거 네. 술도 가가지고요. 샘플을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막 여섯 종류가 요만한 조그만 컵에다가 따로 네, 나와요. 맞아. 샘플로 네.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건 먹어보고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어, 이 맛 어때?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어렸을 때 연애 시절을 네. 되살리게 하고 네. 좀 마시다 보면은 서로 미소도 짓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열받는 거 대화가 아닌가요? 돼요. 안 돼. 그런 데 가서 여자분들 네.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술 약간 들어가셔서 열받고요. 네. 안 좋은 분풀이. 소리 절대 하시면 분풀이. 안 돼요. 그러면 남편분 다시는 안 나옵니다. 여자도 네. 여자 하기 나름이겠네요. 네,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서로 네. 어쨌든 뭐 결론은 부부는 서로 그런 어떤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쵸. 남자가 어느 정도 안 하는 걸 노력을 했을 때는 네. 여자분도 약간 남편분을 띄워주셔야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네. 이번이 기회다 잘 됐다 그러고 가슴에서 했던 거 다 퍼붓잖아요. 네. 다시는 둘이 못 나와요. 그러지 네. 마세요. 서로 좋게 좋게 네. 기분 좋게 네. 그리고 들어가서 기분 좋게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 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는요 우리 네. 부부 교실로 네. 마무리를 네. 하겠네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네. 제 와이프도 이제는 좀 가게를 일하는 친구들이 재료 이제 홀 마트를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못 떠나겠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고객들한테 많이 실수를 할까 봐. 전 가게가 네. 매출이 많이 뛰고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네. 손님이 와가지고 불만이 생기거나 네. 잘못됐을 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서 가게를 못 떠나는 거거든요. 아. 요즘 괜찮은 서빙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요. 말하고 그리고 아, 저희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와이프랑 조금 옛날처럼 여러 군데 다닐라고 양촌이 가라오케 네. 뭐 엔조 시리 그것도 뭐 필요하죠. 예. 네.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진짜 젊었을 때 안 하면 진짜 후회해요. 네. 예. 하십시다 우리 모두. 아주 주옥 같은 명언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오늘 사연은 우리 강 셰프님이 여배우로 또 분하고 저는 매니저로 역할로 오늘 힐링 사연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꼭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손희 씨 죄송해요. 이렇게 아니에요. 열심히 대본 써오시고 네. 그러는데 네. 맨날 제가 다른 길로 빠져서. 저는 다음 주에 쓸 거 굳었잖아요. 저도 그렇죠. 괜찮아요. 한번 쉬시라고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걸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힐링 사연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셰프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뭐야 요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뭐 이것저것 인생 얘기 했는데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선희 씨랑 저랑 좀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실수를 하면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선희 씨와 같이 더 재밌는 걸로 돌아와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